불면증에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스 얘기 이렇게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이 얘기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같은 얘기가? 잡신들에게 시달린다는 면에서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그 시달리는 것이, 각 사람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예. 네. 여러분, 암 환자들이 뇌요법을 해서 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요법이 뭐예요? 자기 오줌으로 오줌을 마시고 암이 나버렸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뇌요법 학회도 있어요. 꽤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 학회 소속돼 가지고, 예,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수원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끝난 뒤에 어떤 점잖은 분이 와서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주는데. 서울의 모 대학 교수야. 교수인데, 그 이제 명함 뒤쪽을 보니까, 세계 뇌요법 학회 회장이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이 세계 뇌요법 학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는 2년 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했대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8월 달에 그때가 한 2월 달이나 되는데 8월 달에 수원에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 세계 뇌요법 학회가 개막할 때 그때 기조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저를 지목했냐고 그랬더니, 박사님은 이런 자연요법 대가가 아니시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이분들은 뭐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저 뭐 현미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여러 분야의 그런 소위 자연치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타트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 생명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주더라고요. 한 네 권을 주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유 뭐 오줌 마시고 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뭐 그 중에 헨리 키신저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키신저라는 사람이 뭐 오줌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낫는 사람이 있어요. 낫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꺼졌던 유전자가 오줌을 마시고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죠. 유전자가 회복 안 되면 안 낫잖아요. 근데 소변을 마시고 유전자 켜진다면 소변 뉴스타트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오줌을 마셨는데 유전자가 회복될까? 회복되니까 낫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개똥쑥을 먹었더니 암이 났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차가버섯을 먹었더니 낫다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 낫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났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버섯, 뭐, 요즘 다 그런 것들 이제 한물 가버렸지만,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틀림없이 한물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림없이 한물 가요. 그 반짝하던 그 기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했던 주겸, 자석, 자석료 말 어디 있어요 지금 자석? 그 비싼 돈 주고 8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어디 있는 줄도 몰라 그렇죠? 그 다 뭘까요?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원인을 제거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니까 나버렸어. 이제 그게 계속 그러한 주겸 열풍, 그다음에 뭐 옛날에 또 영지버섯, 뭐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한번 바람이 불면 막 온 한국이 들썩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새바람이 불고 또 새바람이 불고 또 새바람이 불고 그래요. 자, 오줌을 마시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없어요. 없는데 왜 났냐 이거예요. 오줌 마셔서 병 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줌 마셨는데 왜 병이 났냐 그러면 오줌 안에 좋은 게 있대. 오줌 안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비타민 C라는 거 많이 먹으면 오줌에 비타민 C가 왕창 나와요. 좋은 거 나오죠. 왜 나와요? 필요 없어서 나와요. 필요 있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먹어서 병이 날 리가 없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오줌에 그렇게 좋은 게 많다면은 오줌 안 누는 게 장땡이다. 아예 어떻게 여기를 수술해가지고 막아버리면 만병통치야, 그렇죠? 예. 그걸 뭐 구태여 귀찮게 마실 필요가 뭐 있어요? 막아버리지 뭐. 그럼 화장실도 안 가는데 얼마나 좋아. 예. 아시겠죠? 그리고, 오줌 속에 진짜 좋은 게 있다고 하자. 그래서, 자, 돌아서서 받겠습니다. 자, 받았다, 이거야, 오줌을. 자, 이 오줌 속에 있는 이 좋은 물질이 본래 어디 있던 게 여기 나온 거, 이제? 몸 안에 어디?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요.
그래서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이게 뭐, 여기 있는 좋은 물질이 피 속에 있어서 피가 피를 걸러가지고 콩팥이 그러고 받은 거야. 그럼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피 속에 있을 때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나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나오기 전에 낫지. 뭘 또, 그러면, 피 속에 그 물질이 있을 때 안 나왔다가, 병이 안 나왔다가, 이게 컵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마시면 병이 낫는다면, 그거는 컵 안에 좋은 게 묻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예. 네. 그 말이지, 오줌에 있는 좋은 게 있어서 낫다는 말도 성립이 돼야 돼. 아,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낫거든요. 그런데 낫거든. 왜 그럴까? 참, 이런 거 이제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뜻이야, 뜻! 야, 오줌 먹으면 낫는다고! 그 거짓을 내가 맞다고, 뭐요? 믿는 거야. 여러분, 그 옳지 않는 거짓을 맞다고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 그게? 그렇죠, 잡신이죠. 거짓 영이야. 그래서 영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 일란성 쌍둥이 둘이가 왜 한 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진실을 믿고, 왜 다른 애는, 아, 우리 엄마는 꾀병을 앓고, 알고 보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라고 두 아이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에는 정신을 선택했고, 하나에는 뭐예요? 잡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자기가 맞대는 거야. 그러나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잡신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그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뭐를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이 생각이 나의 선택이야. 근데 내가 한 선택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선택한 영이 진짜로 성령이냐? 정신이냐, 아니면 악령, 잡신이냐를 검증을 해봐야 돼. 예, 네.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유전자를 켜느냐, 켜는 선택이었느냐, 뭐예요? 끄는 선택이었느냐. 내 유전자를 끄는 선택이라면 그거는 나를 죽이는 선택이고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잡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 유전자를 끄는 생각은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예,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유전자에는 뭐가 와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어요? 예? 뭐가 와서? 생명이, 즉, 진선미, 즉,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이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 조건에 구애 없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있어. 여러분, 콩이 싹이 나는 것도 생명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뭐 콩이 교회 갑니까? 아시겠죠? 뭐 계란이 교회 댕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뭐 예배를 보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100을 줘. 그러나 사람마다 받는 양이 다 달라. 하나님은 100을 줘도 나는 10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20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이 열리잖아. 그렇게 되면 100을 줬는데 내가 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또는 60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2부 세미나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빛, 빛이 쫙 오는데 예. 이것을 생기라고도 불러, 기, 그렇죠? 하나님의 힘, 영적 에너지가 오는데, 아, 이 거짓, 악, 더러움, 증오심, 분노, 이게 이제 잡신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려. 이렇게 막힐 때,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네라. 기가 막혀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면 죽을 맛 아닙니까? 유전자도 작동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선택하게 되고 증오심을 선택하게 되고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악령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결국 선택하면 악령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여러분의 유전자와 무엇 사이 생명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유전자 꺼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야말로 이 암 환자가 생명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생명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항암 치료 한두번 받고 나더니 아이고 이건 또 재발했네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하 이거 현대 의학적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 가지고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구란 사실 이 환자가 알아버렸어.
그것을 알았을 때가 하나님에게는 이제 진짜 기회야. 이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이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기회지만은 누구에게는 위기요? 네, 악령에게는 위기요. 악령의 위기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지배하던 이 사람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뭐요?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자꾸 야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제 너 현대의학적으로 해서 다 실패하고 더 재발되고 처음 시작할 치료 시작할 때보다 뭐예요? 너 결국 더 악화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한번 찾아봐라.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악령하고 성령, 정신님하고 잡신들이 이 사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님은 뭐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뉴스타트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볼까? 이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악령에게는 아주 위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설악산으로 가면 이 큰일이야. 그래 그러면 지금 악령 어떻게 하겠어? 지금 여기 이제 악령이 막고 있어. 악령 어떻게 하겠어? 다른 방법을 자꾸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봐가면서 노여법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줌 먹고 병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거 얼마나 좋냐? 마시기만 하면 나는다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야, 그거 돈도 하나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여법을 선택했다 이거야. 악령은 뭐예요? 한시름 놓은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악령이? 자, 이 악령이 드디어 뇌요법을 하기로 설득을 해서 이 환자가 선택을 했어. 그래서 환자가, 이야,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오줌 받아가지고, 뭐요?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할 때 유전자 켜진다고 그랬죠. 이제 마시면, 이게 누가 마시게 한 거요? 이 악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은 이 사람을 생명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비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려 있던 것이 막혀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비켜주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그럼 낫잖아요. 그렇죠? 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니까 뭐 때문에 난 것 같아? 오줌 때문에 난 거야. 그래서 영팡 속아버린단 말이야. 이 세상은 그래서 그것이 오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버섯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개똥쑥일 수도 있고, 온갖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신들의 계획은 뭐예요? 목표는 절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패배야. 예. 지금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영적인 우리의 배후에서는 뭐가 투쟁하고 있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투쟁 속에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투쟁은, 사람과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고 하는 것이다? 자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즉, 하늘에 있는 누구?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딱 이렇게. 이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병균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런 거하고 싸우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배후에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의 싸움이다. 그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정신님 밖에는 없다.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이외에는 이길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놓지 마시고 나아요. 나으면 그게 진짜 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피해줬던 이 악령은 언제든지 다시 뭐예요?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오면 또 유전자 꺼지고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줌 마시면 잘 안 나. 그럴 때 이 사람이 야, 역시 그때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봤더니 참 좋더라. 다시 들어보자. 그래서 듣고 이거야 하고 설악산으로 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참 현명한 사람이 돼요. 예. 이제는 그냥 인생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차원? 영적 차원에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영적 차원에서 우리를 존재하는 잡신들을 이기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 나가 보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살파해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악령이, 잡신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선택하면 내가 죽을 결심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죽을 결심을, 잡신 때문에 죽을 결심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요. 네. 이거 심각한 얘기. 그래서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야.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한 열 번째 뭐 잘 사는 나라인데 실제로 행복한 거는 뭐예요? 없어. 이게 이 대한민국의 특징이야. 참 이 심각한 특징이에요. 멕시코란 나라가 있잖아요. 참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그 미국으로 국경을 건너가다가 그 국경지대가 아주 뜨거운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셔가지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이제 트럼프가 거기다가 뭐예요? 장벽을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왜? 멕시코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자꾸 넘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자꾸 뭐예요? 차지해버리니까. 왜? 멕시코 사람들 임금이 뭐예요? 훨씬 싸게 돈 적게 준다고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멕시코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그렇게 쪼들리게 살아도, 이 사람들은 사는 거. 그래서 이 뭐예요. 아버지, 뭐 오빠, 뭐 형, 동생, 저 길가에 나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손이 필요하면 이제 사람들이 차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너 타 이래가지고 데려가서 일 시키고 그다음에 일당 주고 그래서 먹고 사는 멕시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돈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일 안 나가. 자, 웃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돈 좀 벌었다 하면 막 그래도 더 빡쳐 끝이 나가서 하여튼 모아야 되잖아. 이 멕시코 사람들이 모으는 걸잘 몰라. 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좀 모았다 하면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차려놓고 딩가딩가하고 노래 부르고 놀아요. 참이야. 그래서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아. 경제적으로는 뭐 거지같이 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이 가족 간의 우애가 참 좋아. 그거는 정말 부러워. 아시겠죠? 부러워.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지. 우린 돈 없는 것 자체가 불행해.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돈하고 행복하고 뭐예요? 이게 구별해서 생각해. 우리는 돈 이코르 뭐예요? 행복 이래 돼 있는 거야. 뭐 크게 잘못돼 있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행복하면서 우울증에 걸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좀 잘라 그러면 온갖 잡생각들이 누가 넣어주는 잡생각들 잡신들이 넣어주는 잡생각들에 시달리는 거야. 내가 잡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거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제
그러면서 잠을 못 자. 자, 우리가 잔다는 것도 우리 뇌세포 안에 우리를 잠들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그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자연수면제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뇌에서 생산되는 그 자연수면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지면 불면증이야.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도와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단 잠부터 잘 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만 잤다면 온갖 뭐 그것도 눈 좀 붙였다면 온갖 잡꿈이 그렇죠? 그 막 꿈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아. 꿈 속에서도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어. 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만 안 나오면 그거는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돼. 평안해야 돼. 네, 평안해야 돼. 평안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안이라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게 뇌가 그걸 생산해내.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지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면 괜히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런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 유전자 꺼져 버리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뭘 느끼고 살아요?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고 괜히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 뭔가가 다 잘 못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부정적. 그래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잘 켜져서 뭐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잘 켜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뭐, 평안하기만 하면 너무 뭐예요? 좀 무료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좀 기뻐야 돼. 좀 사람이 웃고, 좀 기뻐야 돼. 박수도 치고, 그렇죠? 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 엔도르핀이야. 그래서 대충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마음 편코 잠자면 된다. 그거면 막 오케이.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마음 편코 잠잘 자도 좀 기뻐야지. 기쁨이 없으면 이게 지겨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 행복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다.
잠 잘 오게 하는 유전자, 그다음 마음 편안하게 하는 유전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작동만 잘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지. 그런데 뭐 여러분도 뭐 요 정도만 해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 정도만으로 행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우리를 하여튼 굉장히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 이게 CCK라는 물질이 있어요. 콜레시스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뇌 세포에서 잘 생산이 돼야 만족감이 있어. 만족감. 만족감. 예. 네. 자, 잠 잘 자고 편안하고 기쁜데 만족이 없어. 우리 남편이 이상구 박사처럼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집 평수가 뭐예요? 어? 50평만 됐으면 좋겠다. 이게 35평 가지고는 이거 만족이 안 돼. 어? 남편이 결혼 반지를 해줬는데 뭐예요? 이놈의 다이아가 너무 작아. 이렇게 만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아주. 우리 남편이 돈 좀 덜 벌어와도 뭐야? 나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게 행복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돈하고 너무 결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모든 행복이 다 비교적 행복입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적 행복 또는 상대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복은 뭐 무슨 적이라야 되는데? 상대적이 아니고 비교적이 아니고 무슨 적? 상대적, 비교적의 반대가 뭐예요? 절대적이야. 그래서 절대적이란 건 뭐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남이 어쨌든 그건 저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나로서 뭐예요? 내 주어진 이 상황이 나는 행복하다 이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보면 우리는 내 차가 참 좋다. 나는 행복하다. 싶은데 내보다 좀 더 비싼 차 보면 막 불행해져 버려. 그렇죠?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행복의 이유가 뭐게? 사랑이야.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 이거야. 그 사랑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 사랑이 집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이 차보다도 더 뭐예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시를 봐가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잖아. 그 대단한 일이 아니요. 대단한 일이요. 부산촌 놈이
세상에 연세대학교 입고대에 붙었다고. 그럴 때는 온 부산이 내 거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 누가, 상구야, 너 어느 대학 가냐? 그거 물어볼 때처럼. 그럼 이제, 세브란스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아.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어. 아시겠죠? 근데 그런 행복은, 그건 제 잘난 맛의 행복이야. 내가 정말 잘났다. 자존심을 충족해주는 행복이야. 그런 행복은 내보다 더 나은 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정없이 무너져. 그래서 부산서는 막, 이제 계약할 때까지 부산서 막 폼 얼마나 자꾸 댕겼지 몰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그 계약해서 탁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더라고. 왜? 그 가보니까 우리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경기 고등학교는 뭐 35명이고 서울 고등학교는 뭐예요? 25명이고 뭐 와,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행복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분은 경기 나온 애 중에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그때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음악 얘기하다가 서로 가까워져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가자고 기대가 되더라고. 딱 가니까 그때는 좀 부잣집은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축대. 그 축대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대문이란 게 있어 세상에. 근데 이거 누르더라고. 처음 봤어. 이거 누르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쫓아나와서 대문을 탁 여는데 보니까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우와. 그런데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연못이 있고 거기에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와, 갑자기 불행해져. 이 자식은 뭐 수천놈이야?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응접실에 탁, 이제 그게 가죽 소파도 있고 막. 그런데 피아노가 있어. 근데 이 자식 탁 피아노를 열더니 무슨 곡도 듣고 싶네. 막 그 바람에 저는 산맛이 딱 떨어져. 그날부터, 야, 뭐, 행복이 사라져버렸어. 자, 이런 거를 상대적, 비교적 행복이라 그래. 예,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 멕시코 사람들은 가만 보면, 그 가족 간에 그렇게 정답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게 돈 맛보다 더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참 저도 그 의사로서 미국에 가서 애들을 키우면서 인류학교, 인류학교 이러다 보니까 재밌게 산 일이 없어. 공부, 공부. 그래서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이제 미국서는 어느 대학 보내야 이거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예. 이제 그 보내놓고 이제 친구한테 하버드 이런 거를 행복인 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랑이다. 지금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 아시겠죠? 다시 배워야 돼.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CCK는 만족감을 다. 자, 만족하고 기쁘고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끝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더 행복하도록. 여기다가 뭐가 더 있으면 행복할까?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와! 이런 거. 박수와 뭐가 있어야 돼? 함성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박수 치고, 함성 지르고, 노래 부르고, 감동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 부릅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뭐랄까 쾌감을 줍니다. 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뭐요. 그래서 한 골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발광하는 거 그러죠. 와, 난리가 났어. 영국에서. 이야, 손흥민이가 이제는 월드 클래스다. 세계적 선수가 된 거다. 그게 이제 도파민. 또는 여러분이 조수미가 노래를 불렀다. 와, 와, 앵콜 할 때 이제 도파민. 그러니까 진선미를 강렬하게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 행복을 모르는 동물들이 많아요. 개들은 상당히 뭐예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행복한 동물들은 무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사는 동물들. 그래서 그 여러분, 사자들도 무섭게 생겼잖아. 근데 사자라는 동물들은 이 고양이, 다 고양이과 동물 아니에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제 늑대 이런 것들은 개과 동물이고, 이 늑대 이런 개과 동물들은 다 뭐 진돗개 이런 건 다 자기들 뭐예요? 예, 사회생활을 해요. 이 그룹 있잖아요. 그래서 위계 질서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로 막 사랑하고 이러면서 꼬리 치고 막 이게 굉장히 감성이 발달되어 있어. 그 사자들도 보면요,
사자들도 호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뭐예요? 네, 사회성을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뭐 10마리, 12마리, 그러면서 막 서로 부비고, 막,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행복을 누려. 근데 이제 제일 행복을 모르는 동물은 누구요? 예? 예? 행복을 제일 모르는 동물은 저는 뚜껑이라고 생각해. 뚜껑이들은 뭐 지가 행복한지 안 한지 몰라. 그냥 하다가 이제 여기 응? 메뚜기 간만에 앉아서 그렇죠 탐고. 그, 뭐, 한 마리 잡아먹어도, 기쁜 거 걷지도 않고, 우지도 않고, 그죠? 꼴딱 삼키고 또. 이런 도파민 행복 물질 전혀 뭐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라, 이 말이야. 응,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살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요? 건강하다, 이 말이야. 건강하다. 그래서 유전자 켜지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구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느끼고, 그거를 발견하고, 사랑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네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하다면 어떤 걸까? 이 맛을 봤으니 나는 이제 뭐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놨어. 아, 이거면, 이거를 내가 맛봤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뭐예요? 괜찮다. 이런 거 한번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이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치감이라고 부른다. 극치 행복해. 이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행복보다 또 어떤 행복이 있으랴? 아무것도 나는 부러울 게 뭐예요? 없다. 한번 느껴봤어요? 네, 언제? 네? 여기 왔을 때, 박수!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낫겠네. 그 정도.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남자들은 이걸 잘 못 느껴. 남자들은.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극치감, 또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일체라는 말은 니캉 내캉 있지만은 우리 둘이는 뭐예요? 하나다. 이게 이제 최고의 행복감이다. 자, 니캉 내캉 우리는 두 다른 인간이지만 하나야! 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때는 언제였어? 야, 좋은 사랑 해본 모양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 잘 없어.
알았어. 그래도 해보긴 해본 모양인데. 그런 사람은 잘 없는데. 예. 왜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자꾸 조건을 뭐요? 조건을 내세우고 하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조건 전혀 없이 이거 언제요? 첫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야. 그렇죠? 예? 아기 안 나봤어? 나왔을 때 몰랐어. 요새는 애기가 너무 쉽게 나가지고, 뭐, 무통분만 뭐 이랬어 하니까, 뭐, 어벙벙, 뭐 나왔어? 이러다가 끝났어. 근데 여러분, 본래, 애기는, 첫 애기는 적어도 12시간, 13시간의 진통 끝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막 진땀 흘리고 막 예? 얼마나 아파요 막. 그러니까 미국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 참 재밌어요 산부인과. 이 한국 여자들은 조용하게 아프다고 이러는데 이 미국 여자들은요 막 괌을 지릅니다. 아시겠죠? 괌을 막, 그게 뭐, 그렇게만 하면 또 괜찮은데, 이 괌을 치면서, 누구 욕을 하면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이놈은 마이클, 이놈은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다! 막 그래요. 참 재밌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 분만실에 이제 가 있으면.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제, 고통을 겪다가, 드디어 뭐예요? 냐! 하고, 아기가 나오면, 그 핏덩어리를 뭐예요? 안았을 때, 니 캉, 내 캉은 뭐예요? 하나야. 니 죽으면 나도, 죽을 끼고, 너를 위해서 나의 뭐요? 모든 것을 나는 기꺼이 바칠 것이고, 가장 무조건적 사랑이 극치에 도달하는 우리 삶의 순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가장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서로 느낄 때가 우리가 하나가 조건 없이 하나가 되면서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그 극치감 일체감을 주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요즘 이 무통분만 하니까 하고 뭐 애를 자꾸 뭐 그냥 일부러 또 꺼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이제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시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궁이 강력하게 수축되기 때문에 또 아프거든. 그 아기를 이제 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무통분만 이래가지고 뭐 옥시토신이 나오는 둥 뭐요 이제 시시해졌어 이제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없어졌어 이제 그런 순간이 딱 있어야만 이 엄마가 아기에 대한 뭐요 모성애가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나 요즘 뭐 날짜 잡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옥시토신이 나올동 뭐 말동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우리가 막 우리 식대로 할게요. 이러니까 아,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세포에서 생산이 되도록
유전자를 입력해 놓은 소위 행복 물질입니다. 행복 물질. 행복 물질. 자. 그러니까, 이거 불면증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된다.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멜라토닌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야. 아, 왜 꺼졌어? 아, 그 베타파 때문에. 네. 그래서 잡신이 잡념을 불어넣으면은 베타파가 돼. 네. 그래서 잠은 안 오고 자꾸 잡생각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면 잡신이 하는 일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인공적인 수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억지로 이제 마비시켜 가지고 자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또 약효가 떨어지고 또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잘 켜줄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